우리 이제 민요, 여기, 흥타령. 이 흥타령 북거리 장단이고요. 흥타령이 천안 삼거리, 천안 삼거리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충청도 민요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소리조로 봤을 때는 경기 민요에 더 가까운 그런 소리예요. 그리고 전라도 흥타령은 흥이라는 흥 이런 흥이라는 말이 이제 붙는 이제 그런 소리 말은 비슷한데 전라도 흥타령은 이제 육자백이 토리로 돼 있어서 완전히 경기 흥타령하고는 이렇게 곡조가 전혀 달라요.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8분의 12박으로 이렇게 조금 느린 국거리 장단이에요. 저는 이제 앞에 뭐 이렇게 천안 삼거리 하면은 뒤에 이제 닿는 소리 이제 애도와 저탈 후렴군 이렇게 받고 이제 그런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소리로 돼 있어요. 이것도 이제 뭐 전설이 뭐 있기는 한데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아주 호라비가 어린 딸을 이제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살았는데, 그, 이제 어느 날, 이렇게 변방을 지키는 군사로 가라는 이제 그 왕명이 떨어진 거야. 군대를 가라고. 그래가지고 혼자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 딸을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딸을 손을 잡고 지팡이 하나 짚고, 그리고 이제 가다가 천안 삼거리, 예, 이제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그 딸을 이제 거기다가 도저히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맡겨놓고 그러고서 이제 지팡이를 갖다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놨대요. 땅에다 꽂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기를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서 있고 네가 살아 있고 내가 살아 있고 이 지팡이인데 이게 이 피라고 살아났을 때 너랑 나랑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고 이제 헤어졌대요. 그런데 그 딸이 이제 혼자 남겨졌는데 뭐 이리저리 막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살다가 어떻게 이제 문전 걸식을 하면서 이제 살았겠죠. 문전 걸식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이제 주모를 만났는데 그 주모가 이제 이 딸을 아주 이제 곱게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줘가지고 이제 예쁘게 잘 자랐나봐요.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제 기생이 됐는데 그 기생 이름이 이제 능소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. 능소. 그러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라도의 그 선비를 이제 만났어요. 박생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거기서 하고 이제 같이 인연을 이제 맺었는데 그 사람 역시 과거 시험을 보러 이제 가는 길이었던 거야.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인연을 맺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가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.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했어.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삼남어사라는 제수를 받고 이제 천안 삼거리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너무 기쁘고 자기 장원도 했고 또 그 이제 인연을 맺은 능소 그 자기 이제 이쁜 저기도 만나고 할 그런 마음에 이제 오면서 감격스럽고 막 좋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재상봉하는 그런 흥에 겨워가지고 이 박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보드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왔대요.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꼽았던 그 나무 있잖아. 그게 잎이 나가지고 그게 뭐 능수 보드르 나무가 됐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대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가 뭐 이제 능수 보드르 나무로 이제 유명하고 거기 그렇게 그 노래도 그렇게 유명해지고 뭐 그랬대. 그런 전설이 있대요. 그럼 이거는 제가 2절까지 한번 불러볼게요. 천안 삼거리 흥 능수 버드는 흥 제모대
여기 앞에 뭐 천안삼거리 여기 가사는 다 아시고 또 2절에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 인생의 부영이 꾸미로구나. 예, 그랬잖아요. 인생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해보니 인생의 부영이 꾸미로구나. 이게 부영이 이제 덧없는 세상의 헛된 영화로다. 뭐 이런 뜻이에요. 그게. 자, 천안삼거리 흥 시작. 천안삼거리 흥. 맞죠. 천안삼거리 여기서 숨을 얼른 들어 마시고 흥 시작. 천안삼거리
방금 싫어요. 자, 에로하 좋다 흥흥 시작. 에로하 좋다 흥흥 아니라니까. 자, 에로하 좋다 흥흥 이렇게 돼. 흥 이렇게 올라가자는 거죠. 세 단계로. 자, 시작. 에로하 좋다 흥흥 좀 빨라. 에로하 좋다 흥
연결했어요. 시작. 천안 삼거리